다큐TV 김대현 감독입니다. 이번 주 뉴스 봤송 네, 주간소통신문 송성욱 기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입니다. 주간소통신문과 다큐TV 공동 제작하는 익산뉴스. 죄송합니다. 네, 국장님. 네네. 녹화 중이요. 아니, 정말. 주간소통신문과 다큐TV가 공동 제작하는 익산뉴스. 다큐TV 김대현 감독입니다. 소통신문 송승욱 기자입니다. 네, 송 기자. 익산의 환경 문제. 이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환경 단체들이 또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정원열 시장님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응답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먼저 그 환경 단체는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환경 단체가 아니고요. 시민사회 단체지요. 네. 아, 그렇죠. 공대로 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모두가 다 이렇게 시민사회 단체들이 여러 명이 모였다고? 여러 단체가 모였다고? 21개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공대위로 표현을 하는 게 맞다. 네. 예. 공대위 측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요. 예. 환경 관련 인허가와 관련해서 예. 사전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하.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행정과 함께 인허가가 나기 전에 이게 적절한 시설인지 네. 검증을 거치자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인허가 이후에 예. 환경기초시설, 기타 시설들이 운영이 되면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하. 이 지도감독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자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음식물 처리장을 비롯해서 네.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네.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예. 익산시가 직영하라는 겁니다. 아, 직영.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인허가 관련해가지고는 좀 더 전문적으로 네. 걸러내서 이렇게 좀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게끔 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 아니 세 가지 부분에서는 민간 운영을 시의 직영으로 바꿔달라. 그렇죠. 공영화하자는 겁니다. 아, 공영화하자. 여러 가지 탈이 생기고 있으니 믿지 못하겠으니 네. 행정이 직접 나서서 직영을 해라라는 게 시민들 요구입니다. 네, 시민들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정헌율 익산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응답을 냈습니까? 이 전날 있었던 공대의 기자회견에 반박성 기자회견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의 입장은 그간 계속 준비해왔던 예. 환경정책 전반에 관해서 브리핑을 하는 자리였는데요. 네네. 일단은 그동안 준비해왔던 환경 개선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주요 글자는 일단 환경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하고요. 예. 일정 부분 해소가 될 때까지 연차별로 계속 증액을 한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환경 관련 조직, 전문 인력, 다 충원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게 두 가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하고 네. 전문 인력을 증원해서 관리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문 인력이 잘못을 해도 시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진 않죠. 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환경행정을 봤을 때 시민들이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건 예. 눈높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송 기자가 취재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눈높이가 현저하게 느껴졌나요? 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예. 그 함라 장점마을 장점마을 사태가 장점마을. 이제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환경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공장 내부에는 식당 인근에서 땅에 또 폐기물이 대량 묻혀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어느 한 날에 이제 정원율 시장이 직접 예. 현장 시찰을 했는데요. 네네. 현장 분위기가 어땠냐면 보고가 폐기물이 땅에 묻혀 있어서 퍼내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같은 현장에 있었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야. 라는 식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검은색이 파면 팔수록 나옵니다. 말로 못할 폐기물들이 같이 컨베이어 벨트며 네. 뭐 이상한 말로 못할 것들이 계속 팔수록 나옵니다. 엄청난 쓰레기가 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불법 네. 그 자체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네. 만큼 나오고 있는데 화면 팔수록 나오고 있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에라이 아우 예. 또 한 가지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공식 석상에서 시장과 시의회 의원과의 대화에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네,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도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네. 시청 앞에서 엄마들이 모여서 가정 주부들이 모여서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예. 매주 월요일 집회를 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 9월부터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매주 거르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일 시장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네. 대한민국에 그렇게 매주 나와서 목소리를 낼 가정 주부들이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발언은 여기까지지만 아, 예, 예. 그 배후에 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살만한 발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역에서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문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시각차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과 행정이 바라보는 시각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시각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계속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그렇죠. 행정은 행정대로 고생을 하면서도 계속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은 익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주간소통신문과 다큐TV 역시도 계속적으로 환경 문제 해결될 때까지 취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